통계 자료를 말씀드릴게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여기 혹시 58년 개띠 계신가요? 네. 아, 몇 분? 네. 몇 분 계시네요. 이 친구분들 두 명 중에 한 명은요, 1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. 와, 아유, 축하드려요. 근데 왜 충격이에요? 네. 좋은 일이지. 그리고 우리가 83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동안 세 명 중에 한 명은요,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. 아이고.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분들 두 명 중에 한 명은요, 경제적으로 힘든 빈곤 노인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빈곤 비율이 그렇게 네. 높군요. 어떡해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다 돈이 필요하죠. 우리가 빈곤 노인이 되지 않으려면, 또 암을 치료하려면, 또 100살까지 살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. 뭐죠? 네, 바로 돈입니다. 네. 네. 근데 우리가 이 돈을 지키고 모으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세요? 네,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. 아유. 내가 이렇게 평생을 오래도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내 노년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지키고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그,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할 때요. 은퇴자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. 그 첫 번째 유형은요. 내 자식들한테 그 은퇴 후에 그 손주들 돌본다고 내 개인 여가, 내 삶, 또 내 일을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네. 맞아요. 흔히 상혼육아라고 하죠. 맞습니다. 그것에 내 은퇴 이후의 삶을 온전히 네. 드린다는 거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노후에 애들한테 결혼 자금을 못 주지만 내 아들 며느리 또 내 사위 딸 손주를 이렇게 봐주면 나중에 애들이 내가 커서 남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게 상담해 보면요, 남몰라라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. 네. 현재 그 50대, 60대 층이 가장 많죠. 이분들이 지금 가장 불쌍한 세대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.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. 맞아요. 또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합니다. 아~ 네.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장남들은요, 부모를 모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. 그죠? 네. 그래서 부모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 장남한테 물려주고 장남이 이제 동생들을 챙겼죠. 네. 네. 1998년도에요. 청계청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.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. 부모를 모실 생각이 있느냐? 라고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9명은 부모를 모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런데 실제로 10명에 9명이 다 모셨을까요? 서로 형제들 때 떠넘기기 바빴죠.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?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. 네. 2018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네. 10명 중에 몇 명이나 모실 것 같아요? 네, 지금은 2.6명만이 부모를 책임지겠다고 했어요. 근데 이것도 그냥 의식 조사를 한 거지 실제로 부모를 모실 분들은 그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. 혹시나 그래도 내 자식은 나를 분명히 모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대 1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안 해요? 그래서 노후는 냉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내 손주보다 내 자식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. 왜냐하면 노후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. 네. 자, 두 번째, 우리 은퇴자가 피해야 될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. 이게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아요. 자식들한테 내 재산 전부 다 물려주고 눈치 보면서 용돈 따서 쓰시는 맞아. 거 정말로 맞아.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결혼할 때 한 1, 2억 정도 전세금 딱 떼주면 감사해 할까요? 네, 감사해 하죠. 근데 그 약효가 얼마나 갈까요? 제가 이렇게 보면요. 때뿐이지. 3개월 딱 봅니다. 아. 3개월 지나면 당연히 이건 내 재산이고 오히려 이거 더 주지 않나? 이런 기대만 하게 돼요. 만약에 이 자식들한테 전세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인데 그냥 2억을 주지 마시고요. 요즘 직장인들 전세금 대출 제도가 잘 돼서 자식한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걸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라고 하세요. 그리고 그 이자를 내주면 됩니다, 부모님은. 이렇게 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. 왜냐하면 부모는 내 노후를 지킬 수가 있고 자식은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 내 자녀에게 2억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럼 이걸 주지 말고 지금 한 2억 정도면 수익률이 한 4, 5% 정도 나오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월세가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자식은 그 2억을 전세 대출을 받는 겁니다. 그러면 대출이 한 이자가 2.5% 정도 되니까 월세 월 이자가 한 40만 원 정도 되죠. 그러면 내가 80만 원 월세 받아서 자식한테 대출 이자 40만 원을 내줘도 매달 40만 원이 남는 거죠. 내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참 좋겠죠. 어때요? 2억 줘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선택이 훨씬 더 낫겠죠?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자가 이제 피해야 될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.
명절 때 자식들 온다고 큰 집에서 사시는 분. 또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 며느리, 예비 사비 사위 올 것 대비해서 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필요 없어요. 맞아. 1년에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? 그죠? 이 큰 집을 갖고 있으면 내가 소득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소득이 없을 때는 그 관리비, 재산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. 맞아요. 네. 그리고 큰 집에 살면요 가사 노동도 힘들어요.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리고 월세가 그리고 이제 월세가 여기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큰 집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하나도 없죠.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 통계로 보면요 은퇴자들 분들 보통 은퇴 시점에 남는 재산은 아파트 달랑 한 채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어떻게 노후 준비, 은퇴 준비, 또 자녀 결혼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2018년도에 58세 된 남성분이 이제 찾아왔어요. 이분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. 그런데 국민연금도 몇 년 있어야 나오고 그 연금도 한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러면 부부 노후에 생활비로 부족하잖아요. 2018년 당시 이분이 7억 원 정도 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당시에 아드님이 이제 결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집에서 대출을 2억 받아서 자녀한테 주려고 했습니다. 원래 계획은. 근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바꿨어요. 어떻게 바꿨을까요? 네, 2억을 주지 않고요. 7억 되는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. 팔고 저쪽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40평이 조금 넘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를 철거하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4층짜리 원룸 건물을 지었어요. 네. 지금 이제 거기서 4층에서 부부가 거주하고 나머지 3계층에서 이제 월세를 받고 살고 계신데 얼마나 나올까요? 네.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때 대출 이자를 빼고도 27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죠? 괜찮죠? 네. 그리고 이제 몇 년 뒤면 국민연금도 한 13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400만 원이 넘죠. 이분들은 아주 편안한 노후를 지낼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당시에 아들이 결혼 자금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네. 아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. 3억을 받았는데 그 대출 이자가 한 70만 원 정도 됐습니다. 70만 원 정도.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난 월세로 매달 그 70만 원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. 7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요 매달 감사하다고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합니다.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. 네. 기왕 줄 거 달달이 나누어 줘야 되겠군요. 맞습니다. 네.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때 이분들이 대출을 2억 받아서 자녀한테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 자녀분들은 좋겠죠. 그런데 이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대출이자 70만 원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노동으로 평생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. 지금 우리 OECD 이제 국가들 보면요. 평균 그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면요. 오히려 20대, 30대, 40대보다 50대 위가 더 행복하다고 해요.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더 불행할까요? 나이가 들수록 조사를 해보면요. 50대 위의 행복도가 아주 급속하게 떨어진다고 해요. 네. 그 이유는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때문입니다. 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거죠. 그런데 우리가 노후에 건강하고 또 어느 정도 여유만 있다면 우리도 행복하게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은퇴 후에 막다툴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린다든가 또 창업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자녀 결혼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죠.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. 맞아, 맞아. 네. 우리가 노후에는요, 내가 온전히 살 집 한 채, 그리고 이제 평생 살 내 자금이 필요합니다. 이게 없으면 노후에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. 네.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노후의 문제는요,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.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. 오늘 부부끼리 앉아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좀 참조하셔서 아주 현실적으로 부부의 노후 또 자녀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